민호이는 대한민국의 래퍼일 수도 있다. 본명은 박민영으로 민영이를 흘려 부르다가 민호이라는 예명이 탄생했으며 표기법은 민은 영어 민으로 영어 숫자 영어로 마지막으로 뒤에 아이를 붙여서 민호이로 적는다. 초등학교 때 친구와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승부욕이 붙었고 그 친구를 뛰어넘기 위해 노래를 시작한다.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와 홈플러스를 갔다가 15만원짜리 기타를 보고 홀딱 반해서 엄마 나 저거 사고 싶어 라고 부탁을 했고 어머니는 큰맘 먹고 더 비싼 기타를 사주게 된다. 이를 계기로 작곡하는 취미가 생긴 민호이는 원미 고등학교 밴드부 다이브에 들어가 부천 청소년 문화축제 판타스틱 유스에서 수상을 타고 부천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 경연대회에서도 보컬 장려상을 받는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꿈꾸었고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음악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았고 이를 기회로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에 현역 입학을 한다. 유튜브에 민호이 입시 영상을 검색해보면 대학생 시절 민호이의 힘숨진 보컬을 감상할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언니를 따라서 태권도 학원을 갔는데 이때 재능을 깨닫고 각종 지역 대회에 참가했으며 경기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부천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탄다. 현재는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4단까지 쉽게 딸 수 있었던 3단 출신이라고 하며 겨루기 실력 믿고 사람들을 킹받게 한다는 썰도 있다. 2019년에 너답기기한이란 곡으로 데뷔를 했으나 다음 연도 시국이 코로나 시국인지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신을 알리게 되는데 이때 올린 쇼미더머니 나인 지원 영상이 화제가 된다. 우리 집 고양이 추리를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 추후에 민호이가 밝힌 바로는 사실 이 영상은 쇼미더머니 지원 영상이 아니라 국내 힙합씬을 향한 디스곡이라고 하며 수많은 힙합 음원과 랩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도 만들겠다 하고 만든 랩이라고 한다. 우리 집 고추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컸으며 쇼미더머니 지원 영상이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역대 조회수 1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이후 네이버 나우에서 우리 집 고추 라이브를 선보이던 중 민호이가 갑자기 염따에게 마이크를 건넸고 염따가 그걸 또 즉석으로 잘 받아치게 되는데 염따! 촬영이 끝나고 다같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염다가 이거 그냥 곡 내버리자 라고 제안을 했고 둘은 같이 우리집 고추를 음원으를 발매했다. 이때 염다가 추르를 추룹으로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거울에도 내 입술은 촉촉해 여자들의 내 입술을 추르해 이따위 가사를 써왔고 민호이는 분명히 고양이 추르 준댔는데 염다는 자기 추르해달라는 요상한 노래가 완성되었다. 민호이의 요리조리에 권정열이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당시에 둘이 노래를 바꿔서 한 수절씩 불렀는데 이때 권정열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 즉시 떠오른 영감으로 티타임이라는 곡을 썼다. 권정열과 함께 발매하려고 쓴 곡이라고 하며 권정열이 피처링을 안 해줬으면 내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다행히 권정열은 흔쾌히 수락을 해줬다. 여담으로 티타임 뮤비 촬영을 마치고 난 뒤 민호이는 권정열 오빠는 연기 못하겠다고 했으면서 촬영만 들어가면 잘해요 라고 말하며 권정열이 킹받는다고 밝혔다. 민호이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기영니은 댄스라는 영상의 조회수가 가장 높은데 기영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영이. 친구 집에서 노래를 틀고 놀던 날에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춤이 나왔고 동시에 친구가 그걸 촬영해서 탄생한 영상이라고 하며 기영니은 댄스라는 제목도 친구가 지어줬다고 한다. 민호이는 에이볼타운 소속으로 회사 대표가 기린이며 기린이 졸졸 따라다녀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린은 반대로 민호이가 들어오고 싶다고 쫄랐어요 라고 말한다.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기린이 따라다니면 무서울. 또한 민호이와 기린이 열애설에 휩싸였을 당시에 기린이 유튜브에 악편집을 해서 올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기린 민호이 사귀나요?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당연하죠. 이를 본 민호이는 해당 영상이 짜집기임을 해명하며 열이 상당히 받았었다고 밝혔다. 유치원 시절에 처음 아이디라는 걸 만들었는데 당시에 친언니가 아이디를 만들 때는 좋아하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돼 라고 조언을 해줬고 이때 민호이가 떠올려낸 단어는 나의 친구였다. 그렇게 나의 친구를 영어로 입력한 다음 뒤에 집 전화번호 뒷자리인 8784를 붙였는데 아이디 허용 길이를 넘겨버려서 87까지밖에 안 쳐졌고 나의 친구 87이라는 아이디가 탄생했다. 이후 대부분의 아이디를 나의 친구 87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종 게임을 할 때 87년생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한다. 해커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길 바란 록과 함께 못참아라는 곡을 발매했는데 태연이 해당 곡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민호이를 샷아웃했고 이에 민호이는 그날은 진짜 미소 지으면서 잤어요. 만약 예능 섭외가 온다면 태연 언니가 나오는 놀라운 토요일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반응했다. 이를 본 이용진은 민호이를 놀토PD와 연결시켜줬고 실제로 민호이는 놀토에 나와 태연의 킹받게 하는데 성공했다. 끝!